네, 27번 문제 볼게요.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검출 기준 미량의 유기물 분석할 때 유용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유기물 나오면요. 검출기. 유기물 나오면 요거 뭐냐면 요거예요. 불꽃 광도 검출기 됩니다. 아, 불꽃 이온화 검출기. 유기물이 불꽃 이온화 검출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질소인 검출기는 말 그대로 질소랑 인이 들어가 있는 물질을 잘 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꽃 광도 검출기는 이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되고, 그다음 전자파열계 검출기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전자랑 친한 애들, 우리 니트로 화합물, 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유기 니트로 화합물, 그다음에 유기 할로겐 화합물 이런 거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유기물 미량의 유기물 분석할 때 유용한 거는 네.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돼요. 28번 이 문제 중요하죠. 산소 농도를 오르자트 분석법으로 측정할 때 탄산가스 흡수액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산소 배출가스 중 산소 분석법 오르자트 분석법에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먼저 CO2 탄산가스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 산소 흡수해요. 그래서 이때 CO2 흡수액 같은 경우에 이제 KOH 수산화 포타슘, 그 다음에 산소 흡수액이 여기에다가 KOH에다가 피로가루 용액을 더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산가스라고 했기 때문에 KOH 용액이죠. 그래서 물에 수산화 포타슘을 녹인 용액 3번이 정답이 되네요. 29번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요 문제 잘 나와요. 자, 요 문제 봤더니 자, 용리액에 사용되는 전해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리관 뒤에 직렬로 접속시킨 것으로서 요디가 중요합니다. 전해질을 물 또는 전도도의 용매로 바꿔줌으로써 전기전도도 셀에서 목적이온 성분과 전기전도만을 전도도만을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고감도가 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서프레서예요. 이게 잘 나오죠. 빈칸 넣기로.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30번. 자, 다음이 설명하는 거 봤더니 용기래요. 자, 용기 네 가지 용기 있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밀폐이네. 밀폐 용기는 이물질과 내용물 손실이 없도록 기밀 공간. 자, 기밀 용기는 공기랑 가스 출입이 없도록 하는 용기. 밀봉 기미. 그러면은 밀봉 용기는 이건 뭐예요? 기체와 미생물 출입이 없도록 하는 거, 차광광선은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용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기, 미가 있네요. 무슨 기미라 그랬어요? 밀봉기미라 그랬죠. 그죠? 밀폐인의 기밀공과 밀봉기미, 차광광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됩니다. 31번. 자, 요 문제는 농도 계산 문제입니다. 어떤 농도예요? 몰농도네요. 몰농도는 몰퍼 리터라고 하죠. 자, 밑에는 용액의 부피 리터로, 위에는 용질, 여기서는 수산화 소듐이니까 NaOH를 뭘로 구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수산화 소듐이 NaOH가 20g이 있대요. 이거를 우리 몰로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NaOH는 지금 그램이 나왔죠. 그램을 몰로 바꾸려고 하니까 1몰이 얼마? 분자량이 40g이에요. 즉, 얘 23. 얘 16, 얘 1 다 더했더니 40이죠. 그래서 40g이 1몰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리터 얼마? 부피 봤더니 용액 부피가 750ml래요. 그럼 요거 리터로 바꾸면 네, 1000으로 나눠주니까 0.75리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네, 0.6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0.67 네, 몰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3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냉증기 원자 흡강 흡수 분광 광도법에서 수은 측정할 때 흡수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정답 몇 번이에요? 네, 가망간산 포타슘. 요게 흡수액인데 네, 4%, 그다음 황산 10%죠.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33번 문제. 자, 요거는 맞추셔야 돼요. 연료용 유류 중에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 가지 분석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소관식 공기법, 그 다음 방사선식 여기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